대표님 최근 네. 송영길 대표님과 또 추미애 대표님이 굉장히 강하게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다 이런 인식들이 많아요. 그런데 이렇게 전 대표님들이 싸우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는 식으로 이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언론들이 있는데 그런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항상 메시지를 던지면 메신저를 공격하잖아요. 맞습니다. 메시지가 오를수록 메신저를 더 많이 공격을 하죠. 달을 가르치면 그 달을 보지 않고 뭐 손가락에 삐뚤다든지. 사실 검찰의 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방관한 결과 부적격자,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. 그리고 그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도 반칙을 하고 불법을 저지른 것을 송영길 전 대표가 용기를 내서 고발을 한 것이죠. 물론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기소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이 대통령의 비리를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언론도 비리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이라는 정말 뭔지가 안 되는지 지금 이렇게 언론들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네. 대한 언론들이 많이 네. 활약을 하고 있는데 네. 이 대한 언론들 중에서도 특히 네. 검찰과 이렇게 각을 세우는 언론들은 거의 말살시킬 것 같은 압살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압수수색이 벌써 법탐사 같은 경우는 30번 가까이 압수수색을 받았고 또 기타 다른 작은 언론들까지 지금 뭐 구독자 만 명밖에 없는 언론도 막 탄압을 얻고 있거든요. 이런 식의 아주 기울어져 있는 공권력의 사용 이 부분은 어떻게 다시 상황이 나가요? 지금 언론이 언론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네. 언론이 주관 사회는 민주주의의 민주의 수위는 국민이 지키는 거죠. 그 민주주의의 생명수를 언론이 부각시키는 거죠. 사실은 그 생명수를 언론이 마실 자격조차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언론이 찾다 안 되니까 사실은 뭐 더 탐사에 있는 그 취재를 열심히 하는 분도 제도권 언론에서 쫓겨나죠. 네, 안 받아줘서 그분의 그 취재 내용이 못마땅해가지고 그분의 취재 자세가 불량한 게 아니라 뭐 근무를 안 했다 이런 근무 행태의 불만이 아니라 너무 취재를 열심히 하니까 그 취재 내용에 불만을 품고 사실은 쫓아내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대한 언론을 통해서 진실을 전달하는 거죠. 결국은 우리 시민들께서 길을 잡아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의 진실을 전하는 언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그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시민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니까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